헤라 오늘 복귀해요, 복귀. Comeback. Yes, I came back.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테이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울퉁불퉁한데?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워밍업하면 끝. 운동 끝. 괜찮아져? 싫어. 싫어. 나 싫어. 맛있어. 나 그거 먹으러 가. 아, 재빙 힘들어. 오시면 난 괴롭힘이. 머리가 더 짧아졌네요? 맞아. 뭐야? 네. 어, 그래? 길가에 그렇게 두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잘 맞는 거. 네. 카스레이 뜬다. 이렇게 진짜 이거 신는다. 이게 괜찮은데? 아닌가? 아 이렇게 피카츄. 맞아. 야 나도 소니 언니가 이거 사줄게. 나도 이거 준 거야? 알았어. 나밖에 없다. 맨날 늦어. 안녕하세요. 블루밍 TV. 나 나오네 진짜 나와. 블루밍 TV. 블루밍 TV. 아 너무 어려워. 왜요? 삼동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깨가 사라졌다. 야, 너 어깨 너무... 진짜 센 거 알지, 지현? 부드러워져. 이건 나만 이게 몇 들어? 내가 50. 뭐 들어야 되는데? 야, 너 어깨 좀 아니, 어깨랑 그거랑 별개예요. 왜? 80이야. 여자가 80분 여자가 어딨어? 혜영 언니도 마음먹고 80 주지 않나? 유기오 걸? What does that mean? Before, but it is super conservative. Who like, is it? 나연? 나연이가 said polite, like respectful, like it can. No, that's a good way. But. 이거 애가 좀 야 문제가 애가 화가 난 느낌이 됐어. 이게 문자 일로 와. 잊지 마세요. 사람 동기로 가야 되는데. 아니 영광이에요.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나한테 말도 시켜주고 진짜 진짜 나 좋아. 진짜 고행 연봉자. 잘했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말해? 길을 줘 길을 줘. 인터뷰하고 잘하고. 언니 기분 나 지금 골고루 알타운 사람의 길을. 거짓말하니까 침 나오잖아. 원숭이 마이. 잃을 게 없다. 내가 못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 에이스 아니야? 스타 만들어드려. 아무도 노출을 안 끝났지 않아. 태연이 또 나팔을 나왔니? 태연이 나팔 준비됐나? 진아도 못 가. 진아도 못 가. 진아가 하는 얘기가 끝나니까. 진아도 못 가.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여기 안으로 가는데. 나 좀 잘했죠. 여기 흉흉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구멍 난 것 같아요. 진짜 서운의 길인가 이게?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 요즘은 맨날 약 찾고 하거든요. 맞아. 나이 들어서. 진짜? 너 내 마니또지? 아니에요. 내 마니또 아니야? 얘도 제 마니또래요. 아 그래? 언니. 얘 저 좋아가지고 맨날 쫓아다녀. 언니가 진짜 맨날 쫓아다녀 진짜. 귀찮아 죽겠어 진짜. 아 이거 폴로라 이거. 뭐 뭐야? 갑자기 훅 뺏어가가지고. 걔 어때요? 진짜. 어 마니또 누구 같아요? 제 마니또요? 네.
한비 언니요. 한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공개됐어요. 아 진짜? 강유림 착각하지 마. 나 아니야. 모르겠어? 전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 있잖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여섯 살 남아. 뭐라고 해? 남아. 표정부터가 완전 가식이에요. 평소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거든요. 잘하셨어요. 회보를 내 마니또는 혼나야 돼. 안 해. 아 왜 안 해? 나는 편지 필요 없고 물질적인 거 내 생각엔 혜란이야. 패딩 보다가 이렇게 뒤집어 있어 보거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데 그 친구가 달려와서 언니 모자가 뒤집어졌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블밍TV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갑자기 뭐 이게 무슨 전개예요? 안 된다. 마이토 얘기하다 이게 무슨 전개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건데 4천 명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만 명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이토거든. 걔가 나 뽑았거든. 확실해? 네. 왜냐면 선물에다가 이름 썼는데 제가 얘 글씨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 같은데? 아니면 키야.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서연이밖에 없잖아. 2 moments later. 이기는 것은 기쁩니다. 그렇지. 네. 아 진짜 혜윤 언니 진짜 쩔어 맞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혜윤 언니 대박이에요. 이거 쩔어 잘라주세요. 쩔어가 못 들어. 왜? 좀 그렇지 않아? 뭐가? 오케이 오케이. 쩌네요. 네. I feel good. We won. Home dub.
your combination. Yeah, she's amazing. I really miss playing with her the past two games, so I was really happy that she's back.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 멋있었어요. 아니에요, 안 멋있었어요. 다행이다, 이겨서. 아, 그러니까요. 오늘 좀 약간 타이트한 게임이었잖아요. 그래도 좀. 끝까지 포기를, 끝까지 집중. 집중. 저는 이겼습니다. 진짜, 아, 오늘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뭔가 4쿼터에 이제 저희가 리바운드를 계속 안 뺏기려고 하고, 수비부터 막 하고, 감독님 계속 너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쉬운 경기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 곳도 이제 잘 보이고 이렇게 넓게 서서 움직이는 가져갔더니 혜윤 언니가 공 잡았을 때 잘 볼이 나가니까 이길 수 있어. 그 복귀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혜윤 선수가 너무 혜윤 언니는 그냥 대혜윤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예예예 예, 예. 그냥 배윤은 배윤이다. 어, 이슬이 씨 같이 오세요. 어, 우리 또 만났어. 하이. 또 만났어. 하이. 어, 언니가 질문 패스. 그냥 가버렸네. 어. 그 우리가 분위기를 안 넘겨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비가 되니까 조금 더 집중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앞머리는 사수야? 앞머리 사수 해야 돼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 같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에? 에? 뭐야? 세런이 무릎 보셨어요? 여기 완전 피나고 어? 빠지고 잘 나온 거 알지 않았어요? 넘어져서. 아, 넘어져서. 아, 아파, 아파. 저는 가겠습니다. 네. 안녕. 키 언니가 뛰는 거 봤는데. 가 났습니다. 유승희. 앞볼을 놓쳤습니다. 볼 감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자, 키아나 스미스가 턴오버 네.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신희준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아슬아슬했던 상황인데 골이 불리지 않았고 그렇죠. 바로 또 승부 연결됐습니다. 그냥 앞에 너 보면은 바로 가능했지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드린 것 같아요. 언니는 계속 뛰고 온 사람처럼 근데 되게 편안함을 줘가지고 봤는데 선파 한 명 언니가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든든해요. 아까 혜윤 언니가 오더니 이겼으면 됐어. 아, 그래 맞아요. 이겼으면 이겼으니 너 경기 안 나왔다고 수고 많았어요. 머리가 안 말랐기 때문에 안녕. 아, 추운 겨울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멈비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많이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캡틴 근데 제가 맨날 언니 피하는 거 아닌데 캡틴 선생님 근데 맨날 룰 하고 있으니까 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다시 붙잡혀와 승프로님한테 복귀하자마자 네.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떻게 되든 이기기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겨서 그냥 다행이고 이기고 투박 나갈 때가 제일 기분 좋거든요. 아 우전 운동부터 진짜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겨서 그냥 너무 좋아요. 네, 몸 괜찮았어요? 아니 안 괜찮은데 그냥 저도 몸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좋지 않은데 그냥 견뎠어요. 강림 선수가 저한테 배유는 배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본의 아니게 한비가 제 백업이 돼가지고 한비 환자랑 계속 많이 바꾸고 그 멤버 체인지 의자에 한비가 와있으면 어 내가 나가는구나 라고 이제 알 정도로 좀 약간 그렇게 구도가 잡혀가고 있는데 한비가 너무 침착하게 잘해줘가지고 저는 마음 편히 쉬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아 이길 수 있겠다 좀 생각을 좀 드셨나요? 뭐, 근데 저희가 뭐 2쿼터, 3쿼터에 쭉 벌리고 뭐 쉴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3점슛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주현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데 들어온 이슬이나 수아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그런데 네. 우리 앞선 선수들한테 좀 격려의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근데 이슬이가 오늘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전 포인트가드가 다쳐서 나와서 주전으로 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볼핸들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경기를 잃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이슬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슬이가 오늘 너무 잘했는데 잘해줬고 이쁜데 전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제가 주현이한테도 너는 이제 짤 없다 좋은 날 다 갔다 해줬거든요. 주현이도 얼른 나와서 돌아오면 또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